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그 세 번째 보주를 찾으러 가는 길에 여기 섬에 잠깐 들렸거든요. 지도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사자왕이 어딨나 모르겠어요. 저 앞에 있네. 자, 타고 바람의 지붕으로 바람의 노래를 지휘했습니다. 서쪽으로 불고 있네요, 이미.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쪽보단 살짝 위쪽이죠. 갈매기 한 마리. 좀 너무 높이래. 너무 북쪽으로 가고 있어서 조정을 좀 다시 했고요. 태풍이 지난번에도 태풍이 좀 부는 것 같았는데 좀 아직은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. 위쪽에 섬이 하나 보이고 살짝만 서쪽으로 걷고요. 왼쪽에 물고기가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갈 일 있으면 지도를 만들러 가면 될 것 같아요. 저긴 뭔가 미니 퍼즐 같은 느낌이고 보이는 섬이 목적지인 것 같고요. 갈매기가 떠났습니다. 요 섬은 아닌 것 같고 긴 한데 일단 섬이 아닌 것 같거든요. 지금 옆에 다가오는 건 대포인 것 같고 노래소리가 좀 없어진 걸 보니 전투가 일어나려나? 오, 무서워라. 쫓아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지나왔으니까요. 지금 앞에 보이는 섬이 목적지인 것 같긴 합니다. 목적지를 잘못 봤나 봐요. 루피를 좀 써야 되는데. 오, 뭐죠? 구름이 장난 아닌데 끌려가는 건가요? 물고기에서
트롤러 섬으로 일단 프롤러 섬으로 가야 되는 거 같긴 한데 타우라 섬도 가야 되나 봅니다.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링크 너의 분노를 보여줘. 여기서 뭐 해봤자 되는 일도 없고 일단은 타우라 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미안. 그나저나 섬이 들려있네요.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실 수가 있는 거지? 일단은 좀 벗어나야 되니까 돌긴 했는데 저기 물고기가 보입니다. 아까 테리처럼 보이는 배도 하나 지나가긴 했는데 지금 바람 방향을 안 바꾸고 가려고 이렇게 조금씩 틀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. 도착한 것 같은데 자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나봐요. 달의 왼쪽이 살짝 모자란 밤. 달이 왼쪽이 살짝 모자란 밤이라 심장한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. 일단 타우라 섬 방향이 동북쪽이니까 바람의 노래로 북동쪽으로 가도록 하죠. 저 앞에 지금 보물 상자가 있다고 나오고 있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갈게요. 위치 다시 찾으려니까 더 귀찮네요. 살짝 위쪽 사운드도 의미심장하고 날씨도
오종충한데 잘 도가네. 자, 항해만 하고 있습니다. 뭔가 나타났는데 그것보다 오 부딪히기도 하네요. 악어 악어가 아니지. 이게 뭐야? 상어? 매라고 때릴 수 있나?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게 타우라 섬일까요? 왼쪽에 섬이 하나 보였었는데 맞는 것 같네요. 밟아서 쓰러뜨려주고 싶긴 한데 될지 모르겠어요. 뭐지? 어디 온 거야? 왜 갔다 멈췄지? 또 보물 표시가 떠 있습니다. 이번에 먹어볼까요? 위치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나오면 아니란 소리거든요. 잡았나? 망한 것 같아요. 위치 찾기 귀찮으니 그냥 가죠. 타우라 섬이 앞에 있고요. 근데 왜 이렇게 우중충하지? 해적선이 옆에 있네요. 일단 폭탄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못 사겠죠. 교장 선생님한테 갈까요? 그러고 보니까 별장 의논도 좀 하고 싶은데 오재통이 춤추고 있네요. 더러워라. 자, 해적선이 오른쪽에 있고요. 여기가 학교였나?
몇이길래 사람이 없지? 너무 뻔한 얘기를 하셔서. 20개의 행복으로 집사의 만남. 20개의 행복이 뭘까요? 착한 어린이는 어택을 왜 안 떨어져? 재미없네요. 나가야지. 여긴 또 뭘 보고 있는 거지? 폭탄 가게, 역시나. 폭탄 가게에 폭탄을 사러 갔겠죠? 안 팔았겠지만. 일단 요 뒤쪽에 몰래 들어가는 구멍이 있으니 그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빼꼼. 올라가라 링크. 잘하고 있다. 들어가 보자. 아장아장 걸어 기어가는 게 귀여워요. 납치를 해서 폭탄을 싹 들어가네요. 맞으려고 아무 생각이 없는 동생들.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고요. 배에서 폭탄을 훔치면 될 것 같네요. 오늘의 암호. 보물이 없다. 보물이 없다. 가게 사장이 전에 한 만 루피 정도 불렀었는데 쌤통이네요.
단 진열된 거 못 가져가겠죠? 어쩔 수 없이 나가기 전에 한번 갱판은 부릴 수 있으니. 아우, 이 많은 루피들 몫을 못해요. 상점 같은 거를 찾아서 돈을 좀 왕창 쓰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내일 아침에 출발한다는데. 저기 테리가 보입니다. 근데 가다가 빠져 죽을 것 같으니 못 올라가니? 빠져 죽진 않겠네요. 배에 올라탔고요. 뭐야? 상품이 이렇게 없어. 화살이었네. 침루피밖에 안 하는. 더 이상 못 가진답니다. 뭐야? 빈병이라도 좀 팔라고. 이쪽으로는 안 되고. 자, 일단 배로 가볼까요? 배가 어딨지? 배가 사라졌네? 아, 저기구나. 여기로 뛰어내리면 탈 수 있으려나? 뛰어내려보죠. 아무는 없다. 보물은 없다. 헐, 건드리지 않는 시내. 헐, 보물은 없다. 암호가 안 먹히네요. 이걸 어떡한다냐. 테틀한테 물어보러 갈 수도 없고. 지금 한글 패치된 바람의 지붕을 하고 있습니다. 보물이 없다. 이군요. 왜 사자왕한테 왔냐면 사자왕도 듣고 있었거든요. 그 테트라였나? 뭐 아무튼 수정 구슬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로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보물이 없다.
물이 없다. 아니야? 또? 헐. 사정한테 또 가야 되나요? 사자왕한테 다시 가서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. 어차피 이거 미션 끝날 때까지 낮이 안 돼요. 보물이 한 칸 띄고 없다. 이상한 걸로 깐깐하다더니 한 칸 띄고 공백이 없어서 공백이 많은데 여기 한 줄 하면 되겠죠? 보물이 하나 띄고 있다. 오호 열렸다. 방에 들어왔습니다. 전에 못 들어왔던 것 같은데 보물이 넘쳐나네요. 뭐지? 이게 끝이야? 이 계단이고 어허 아닌 것 같아요. 자, 미션 시작이고요. 여기 밟고 발판이 없네요. 한 칸 넘고 두 칸 넘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셔터를 뭐야 왜 그걸로 떨어져. 일단 시간이 얼추 됐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